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문풀 수업 5월달 첫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5·6월 이론 이제 5·6월 마지막이라고 했죠. 그 정신을 선생님들이 푸신 거 좀 채점을 해보니까 정신이 어렵죠. 네, 정신이 이게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 좀 깊게 이걸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일상생활을 적용을 좀 하시고 해야 하는 좀 생각을 깊게 해야 돼요. 그 앞에서 배웠던 이제 성인 여성 그런 애들보다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하는 애거든요. 정신은. 그리고 정신은 특히 제 생각에는 스터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내가 말로 표현을 좀 해줘야 돼요. 정신은. 말로 정확하게 인출이 되는지를, 인출이 되고 또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를 특히 정신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더 있는 과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1교시 유방의 악성 질환 할 차례죠? 그래서 1번 할게요. 1번. 유방암의 위험 요소 6가지를 서술하라고 했어요. 이건 381페이지에 있죠. 1페이지에 있고요. 참 그 암기노트 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암기노트 한쪽은 이제 문제가 있고 한쪽은 답안이 있으니까 이제 효율적인 학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인출용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인출용. 그래서 내가 정확한 인출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걸로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걸로 스터디 많이 하셨고 인출하시고. 그래서 합격자의 그 대부분이 암기 노트를 많이 합격에 되게 발판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암기 노트가. 암기 노트는 두 권이잖아요. 이론서는 네 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 암기 노트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론서는 다 정확하게 다 있지만 중요한 건 머리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들어가느냐, 정확하게 인출되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이론서로 하게 되면 이제 정확한 인출까지를 그걸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행하는 게 좋아요. 암기 카드는 인출용으로 하고 이론서는 뭐 이해와 암기와 전반적인 걸 좀 커버하는 걸로 이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암기 카드는 제 수강생만 판매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했는데 이제 출판사에서 이거를 잘못 알아듣고 이제 뭐 잘못 이거를 이렇게 올려놨긴 했는데 금방 월요일에 이거를 해제를 했어요. 네. 해제를 했어요. 그리고 제 카페에 내가 이게 익명으로 아이디가 이제 선생님 이름으로 하면 하여튼 저기 네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카페에서 약간 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좀 받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도 그냥 하는 말이겠지만 듣는 사람은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좋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글을 쓸 때는 항상 이게 그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어떨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써요. 글은 특히. 글은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바로 생각하고 글을 쓰면은 상대방이 딱 글을 봤을 때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쓰면서 특히, 뭐 말도 그렇지만 글은 특히 그게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카페에 글을 쓰실 때도요. 좀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글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하여튼 선생님이 되실 거잖아요. 학생들한테 이제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기간 동안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이제 잘 내가 배려하는 삶을 살려고 여태까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진짜로. 누구를 배려해야 되고, 진짜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야 되고, 그런 거를 그렇게 배우면서 살지 않았잖아요. 요즘은 이제 학교 교육에서 그런 거 얘기하긴 하던데, 저 때는 사실 그런 걸 배우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면접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니까 지금부터 그런 훈련을, 그것도 훈련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면서 하는 거. 스터디도 그래서 배려하면서 하라고 했잖아요. 내 입장만, 나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생각해서 서로 이제 윈윈이라고 하잖아요. 나도 좋고 상대방을 좋게 해야 이렇게 스터디가 잘 굴러가고 그래야 서로 같이 합격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다시 유방암의 위험 요소 6가지 서술 하라고 나왔죠? 그래서 381페이지 있고요. 위험 요소. 그래서 우리가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많이 발생하느냐? 그 유방암은 특히 그 과거력이랑 가족력이 있는 애예요. 과거력하고 가족력. 그리고 유방암은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죠. 호르몬. 근데 여기 그냥 호르몬이라고 쓰면 안 되죠. 구체적인 호르몬도 종류가 많은데 어떤 호르몬인지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겠죠. 호르몬의 영향을 에스트로겐하고 특히 프로게스테론이죠. 둘 다.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걸 했던 게 이제 살이 찐 여자가 애는 안 낳고 모유도 안 먹이고 치맥을 했다 그랬죠. 치맥. 그래서 고지마. 하고 알코올 이런 사람들에게서 유방암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과거력은 그래서 유방암의 과거력이죠. 유방암의 과거력, 유방암에 걸렸던 특히 과거력이고요.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력은 누구? 즉 가족이잖아요. 엄마나 자매죠. 엄마 자매. 그다음에 호르몬은 아까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피임약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있잖아요. 그런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비만한 사람. 비만한 사람도 그렇고요. 그리고 애를 낳지 않은 미경산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 모유수를 먹이지 않은 사람한테도 유방암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고지방 식이를 한 사람, 아까 알코올을 섭취를 자주 한 사람은 이제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이 유방암의 임상 징후 10가지. 저도 줘야 되는데. 이거 프린트물 저한테도 주세요. 유방암의 임상 징후는요, 이게 385페이지죠. 그래서 우리가 유방암의 임상 징후는, 임상 징후. 임상지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방을 이렇게 딱 그려서 유방 그래서 이쪽에 팔이 있고 그래서 유두가 있잖아요. 유두하고 유륜하고 유두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방의 임상지구는 유방하고 유두하고 애가부위, 아 림프절. 림프절은 애가림프절이 제일 많고 심하면 여기 쇄골 쇄골 상이죠. 쇄골 상의 림프절. 이 부위에서 징후가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방에서의 징후는 뭐냐? 유방의 전체적인 크기나 유방의 전체적 우리가 피부를 촉진하기 전에 유방의 전체적인 뭐 크기하고 모양 대칭성에 있어서 변화가 있죠. 크기, 모양, 대칭성에서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방에 이제 촉진을 했을 때 덩어리죠. 유방에 덩어리가 있고, 그리고 얘는 보통 통증이 없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통증이 없는 덩어리가 있다든지, 그리고 얘는 보통 고정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고, 고정되어서 유동성은 적고, 그리고 이제 그 피부도 오렌지 껍질 같은 그런 피부. 부드럽지 않은 거죠. 부드럽지 않고, 뭐, 발적이나, 뭐, 궤양, 함몰, 이런 것도 있고, 뭐, 정맥이 돌출된 것도 있죠. 돌출. 모공이 확장이 되고, 이런 양상. 그 다음에, 유두 유륜도 처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유두의 뭐 얘도 뭐 크기 같은 거 모양을 보잖아요.
그게 하고 뭐야? 대칭성. 아니, 대칭성이 아니라, 그게 뭐야? 그래서 유두는 어떠냐? 유두가 보통은 얘도, 상승하거나, 얘랑 비슷해. 상승하거나 퇴축. 퇴축. 하고 또 유두에, 뭐, 얘도 궤양이나, 뭐, 궤양이나 발적. 있고, 그리고 방향이 비대칭이다. 방향이, 유두의 방향이 비대칭이죠. 양쪽이. 유두의 방향이 비대칭이고, 또 이제 탄력성이 떨어져. 유두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또그 다음에 유두에서 뭐야? 분비물이 나오죠. 분비물. 분비물이 보통은 장액성이나 혈성, 그런 장액성이나 혈성 분비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림프절은, 림프절, 애가림프절하고 쇄골상 림프절. 림프절도 이거랑 비슷해요. 림프절에 결절이 있는지. 결절. 얘도 이 결절이 유동적이지 않고 고정된 결절이죠. 림프절의 결절. 림프절에 이제 결절이 있고, 그리고 림프절, 여기도 림프절에 하여튼 부종. 부종? 하고 이제 발적이라든지. 부종 발적. 그런 거죠. 이게 임상 징후죠. 징후.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3번 하기 전에 5번의 다를 먼저 볼까요? 5번의 다. 5번의 다가, 그리고 참 점수를 여하튼 빼기로 하시면 돼요. 총점이 이따 써드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점수할 때 그래도 공부하고 시험을 보셨으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빼기로 하는 게 계산하기 좋아요. 총점 이따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좀 정확하게, 너무 칼같이 하면 또 받는 분의 기분이 좀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칼같이는 하지 말아 주시고. 그리고 사고는 나온다고 하던데, 사고는 내가 출판사랑 통화를 안 해가지고, 근데 아마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것 같거든요. 사고 금요일에 사고는 아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 5등까지 하신 분, 1교시. 2교시로 할까요? 연대까지 1교시를 많이 했으니까. 2교시로 할까요, 그럼? 2교시. 아, 야, 이번엔 2교시로 해볼게요. 네, 2교시에서 1등에서 5등까지 이론서를 드릴게요. 2교시 걸로 할게요. 네. 정신이 특히 2교시였으니까. 네, 2교시 걸 1에서 5등까지. 네,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맞았는데 틀렸다고 하면 그 당사자가 되게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네, 이거 누군지 또 추적할 수도 있으니까. 누가 채점했는지 추적할 수도 있으니까. 네, 잘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383페이지에 있죠. 383페이지에 이제 3번. 아니, 제가 아까 그 답원을 먼저 한다고 했었죠? 5번의 답원. 5번의 나랑 다를 먼저 할게요. 그래서 이건 388페이지에 있거든요. 388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유방의 시진 내용 6가지. 나가 유방의 시진 내용 6가지죠. 그래서 유방의 시진 내용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시진이죠. 그래서 시진 내용을 하는 유방의 크기, 모양, 뭐 대칭성인 거고, 그리고 발적이라든지 뭐 함몰, 뭐 궤양, 정맥돌출 모공, 이거는 시진이잖아요. 시진 봤을 때, 말 그대로 봤을 때고, 여기 이거는 촉진이죠. 촉진했을 때이잖아요. 시진은 봤을 때에 나타난 현상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답원. 유두 시진 내용도, 유두 시진 내용 네 가지도 이것도 이제 뭐 상상이나 상승이나 퇴축, 뭐 궤양 발적, 뭐 분비물, 이것도 유두의 시진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시진 내용이 되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뭐 크기 모양으로 해도 돼요. 크기 모양으로 해도 되고.
네, 그 다음에 3번 할 차례죠. 3번은 383페이지거든요. 383페이지. 그리고 선생님이 쓴걸 한번, 1교시 쓴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교시. 그래서 여기 선생님도 네,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1번에 동그라미 3번은 이것도 저 호르몬 치료라고 하면은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술계엔 프로게스테론이란 말을 꼭 써줘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4번에 유방 시진의 자세가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거기 조금 더 써줘야 돼요.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흉구를 수축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흉구를 수축하듯이 이제 힘을 준다고 하나요? 하여튼 흉구를 허리에 올리고 흉구를 수축시킨다. 근데 그 말까지 좀 써줘야 돼요. 그것까지도 중요한 자세니까. 그 다음에 7번이 여기 선생님이 아셨을 것 같은데, 이게 1, 2차 예방을. 그래서 거기에서 집단검진을 선생님이 1차 예방으로 썼더라고요. 집단검진. 집단검진도 2차 예방이에요. 그것도 조기검진에 속하는 거니까. 그리고 8번 같은 경우는요, 가족을 지지한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가족을 지지한다고 되어, 문제가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족을 지지는 1차로 보죠. 만약에 그 만성질환자의 가족을 지지한다. 만성질환자의 가족을 지지한다고 하면 3차지만, 만성질환자란 말이 없이 그냥 가족을 지지한다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가족 지지를 보는 거죠. 일반적인 가족의 지지로 보기 때문에 그건 이제 1차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15번. 15번, 그 성기기에서 일단 프로이드는 이제 주체성, 내가 사실 주체성과 자아 정체감을 구별을 특별히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하지는 않았는데 거의 비슷한 말이긴 하죠. 뭐 주체성이나 자아 정체감. 근데 프로이드는 주체성 혼미, 주체성 확립, 주체성 혼미 얘기를 했고, 에릭스는 이제 자아 정체감 형성, 자아 정체감의 혼미, 역할 혼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하튼 역할 혼미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에릭슨이 한 얘기고, 프로이드는 여하튼 주체성의 혼돈, 혼미, 주체성 이런 말을 해요. 역할 혼미라고 말하진 않았었어요, 프로이드가. 그다음에 16번이 마번이 이게 성기기. 그 이성관을 확립하는 거는, 이성관을 확립하는 거는 성기기죠. 그리고 이제 성부쾌감 장애가 생기는 거. 성부쾌감 장애가 그거 생기는 거는 걔는 이제 남근기고, 노출증이라든지. 그리고 남근기를 잘 하면 뭐가 형성이 되죠? 남근기. 잠깐만. 남근기를 잘, 성정체감이죠. 남근기를 잘 하면 성정체감이에요. 성정체감. 남근기는 자기가 남자 여자인지를 깨닫는 시기잖아. 남자 여자인지 깨달으면 그에 따른 성 역할을 획득해 나가려고 하는 성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가 남근기거든요. 이성관은, 네, 그거는 성기기로 봐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27번. 27번에서 퇴행. 다른 애들은 어떤지, 현실에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뭐 생각이나 감정이나 충동, 경험에 대해서 이제 방어 기제를 쓰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퇴행 같은 경우는, 퇴행은 그, 걔는 현실인데 어떤 현실이냐면,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에요, 퇴행은. 뭐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 감당할 수 있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감당할 수 있어?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있게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과거에 성공적으로 발달했던 과거의 발달 시기로 퇴행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아픈 그게 좀 틀려요. 걔는 퇴행은. 그리고 30번이 내가 역전이 전이 이거를 맞았다고 할까 틀렸다고 할까 이제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주변 가족 친구 인물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명확한 키워드는 뭐예요? 과거에 자기에게 중요했던 인물이에요. 과거에 자기에게 중요했던 인물에 대해서 이제 전인의 역전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다른 게 다 맞아도 이 부분이 지금 틀렸잖아요. 그러면 다 틀려요. 이게 서술형을 그 하나를 쓰는 거에서 내가 얘기했었죠. 하나를 쓰는 문장에서 틀린 말이 있으면 걔는 다 틀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우는 게 중요하고, 근데 뭐 다섯 개를 쓰라 했을 때, 다섯 개를 쓰라고 했을 때 뭐 세 개는 맞고 두 개는 틀렸다. 그거는 부분 점수가 있죠. 그런 거는. 다섯 개 쓰라, 뭐 세 개 쓰라. 그런 거는 부분 점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통째로 이렇게 쓰는 거에선 틀린 말이 들어가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2교시 거. 2교시 거는 제가 이건 채점 하다 말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튼 정신이 이게 슬슬 넘어가는 과목은 아니에요. 정신이. 이게 성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슬슬 넘어가도 이게 개념이 그냥 명확하니까 성인이라든지 여성 같은 경우 명확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신은 이게 헛갈릴 수 있는 여지가 제일 큰 애예요. 그렇잖아요, 선생님. 뭐 헛갈 그렇잖아요. 뭐 일시적인 안심이라든지 표현된 감정의 경시라든지 그런 것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되게 헛갈리는 애들이거든요. 뭐 상투적인 반응이라든지 문자적 반응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딱딱 좀 해줘야 하는 애. 그게 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특히 스터디가 특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말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상대방한테. 그래가지고요, 1번 같은 경우도 1번은 동정이에요, 답이. 동정. 왜냐면 거기서 환자가 우울했는데 나도 우울해졌다 그거 아니었어, 문제가? 환자가 우울한 환자랑 같이 이제 상담을 했더니 나도 우울해졌다. 그거는 동정이죠. 동정은 간호사 입장이죠. 간호사 입장이고, 그래서 환자의 그 감정 연향을 받는 거예요. 그 환자가 이제 슬픔 나도 슬픔 연향을 받고, 그리고 환자를 그냥 도와주고 싶은 연민의 감정을 갖는 거. 그래서 걔는 동정. 동정이 비치료적인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대상자가 간호사의 감정을 조종하기 쉬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네, 간호사한테 의존하게 만들고, 그 대상자의 어떤 생각, 감정 이런 것도 탐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호사 입장이니까 우리는 환자 입장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틀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번도 경청의 방법 네 가지를 쓰라고 했죠. 경청의 방법. 그래서 비언어적 피드백 그걸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이제 위에도 비언어적 표현이랑 4번도 비언어적 피드백을 지금 이렇게 같이 막 썼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가 경청이라고 하는 거는 경청, 뭐를 경청하느냐. 대상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이제 행위를 다, 언어적인 거랑 비언어적인 거를 다 우리가 경청해야 되고, 그리고 경청할 때는 그 내용이 뿐만이 아니라 의미까지도 경청하고, 그리고 그다음 반응을 줘야 돼. 반응은 나이가 언어적 반응하고 비언어적 반응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호사에 대한 거 두 개랑 환자에 대한 거 두 개예요. 경청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네. 그다음에 3번. 3번이 반영이 아니라 재진술이죠. 재진술. 환자가 재진술은 뭐냐면 환자가 했던 말을
비슷한 환자가 했던 말의 어떤 문장을, 중요한 문장을 내가 비슷한 말로 이거를 다시 바꿔서 말해주는 게 재진술이에요. 여기서도 그랬어요. 사례에서 보면. 재진술. 재진술의 효과는 뭐예요? 재진술의 효과는 대상자한테 간호사가 경청하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그리고 중요한 문장에 집중하게 해주고, 그리고 대상자를 이제 이해했다는 것이 표현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명확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재진술. 그리고 5번은, 5번의 현실감 제공은, 현실감 제공은 제가 서술형이었으니까 방법을 서술해줘야 되죠. 방법. 그래서 현실감 제공이라고 하는 건 뭐야? 얘가 이제 비현실적으로 말을 했을 때, 대상자가 비현실적으로 말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 증거를 대라든지 논쟁, 토론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자기가 간호사가 느끼는 현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간호사가 경험한 현실을 알려주는 거. 그것이 현실감 제공이거든요. 그리고 6번. 6번의 통글레미 4번은 명료화 말은 맞는데, 이제 모순이라고, 여기 모순적이란 말을 썩서 이 말이 사실 틀리게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순적인 거는 언제 쓰는 거예요? 모순적인 거는 직면이에요, 직면. 모순은 뭐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걸 우리가 모순이라고 해요. 뭔가 이제 말 안에서도 맞지 않고, 일치가 되지 않고, 말과 행동에서도 일치가 되지 않을 때, 그런 걸 이제 모순이라고 하거든요. 모순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직면을 해주는 거죠. 직면. 그래서 현실이 뭔지를 인식시켜주고, 무엇이 현실인지.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제 인식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직면을 써주는 거예요. 현실인지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효과적 의사소통의 통글레미 1번은 이거는 정서 소홀하기가 아니라 표현된 감정의 경시죠. 말이 참 어려워요. 표현된 감정의 경시이거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네가 잘못 생각했다 그거였지. 잘못 생각했다 그거였나? 그럼 네가 잘못 생각했다? 잘못 생각했다. 너가 잘못 생각했어. 그걸 이건 이견이잖아요. 이견. 하여튼 이견이었는데 이따 문제에 가면서 다시 할게요. 이견하고 비난? 이견하고 판단이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비난. 또 여긴 선생님 비난이라고 했네. 비난은 뭐죠? 비난. 비난은 하여튼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하여튼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것은 네가 잘못했다고 한 거 아닌데. 이거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가 뭐였었지? 2교시 이게 몇 번이었어요? 6번. 그래서 2교시 6번을 한번 다시 보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네 생각이 잘못됐다. 잠깐만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그것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 생각이 잘못됐다.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한 건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거잖아. 잘못됐다, 틀렸다는 거죠.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틀렸다. 그럼 내가 이거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한번 좀 쉬는 시간 조금 내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줄게요. 내가 조금 더 생각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리고 여기 주제 바꾸기 같은 경우는요, 주제 바꾸기는, 그래서 근거를 안 쓰셨어요, 주제 바꾸기는. 그래서 이제 주제를 바꾼 거에 그 비치료적인 근거는 뭐냐면, 그 의사소통을 하는 거에 대한 그 권리는, 시작하는 권리라든지 그거는 환자한테 있다고 했죠. 의사소통. 그 권리가 환자한테 있는데 그 권리를 뺏은 거죠. 뺏으니까 대상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하니까 그 의사소통이 피상적인 의사소통이 된다고 했죠. 피상적인 의사소통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선생님 작성한 거였고요. 그러면 다시 아까 문제로 가서요. 1번에 그 4번이죠. 4번은 386페이지에 있다고 했어요. 386페이지. 386페이지. 그래서 여성의 유방자가 검진 시기를 생리를 하는 여성과 생리를 하지 않는 여성으로 구분하여 쓰고, 유방 시즌 시 취해야 하는 자세 네 가지를 기술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검진 시기죠. 검진 시기. 유방자가 검진의 BSE라고 하는 이거의 검진 시기. 시기는 생리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호르몬요법의 피임제를 쓰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래서 생리하는 사람은 언제냐? 일반적으로 그래서 생리가 끝난 후, 생리가 끝난 후 2일에서 7일 사이에 하는 거랬어요. 사이에. 일반적으로 막 시기가 막 책마다 다양하긴 한데 우리가 쓰는 건이 정도로 하시면 된다고 했죠. 이것도 끝난 후 유방이 두 개니까 2. 그리고 일주일 하면 돼요. 유방이 두 개니까 2. 그리고 일주일. 2에서 7일로 끝나면 돼요. 유방이 끝나고. 그래서 이때는 하는 이유가 이제 호르몬의 영향이 가장 적다고 했어요. 호르몬의 영향이 가장 적기 때문에 유방에 뭐 통증이라든지 뭐 결절이라든지 불편함 이런 것들이 가장 적은 시기예요. 그리고 생리하지 않는 사람은 일정한 날짜죠. 일정한 날짜. 1일이라든지 일정한 날짜이고, 피임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첫날, 피임약을 시작하는 첫날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유방 시즌 시 취하는 자세 네 가지. 그래서 자세는 우리가 네 가지라고 했어요. 자세 네 가지. 이거는 자세는 이제 무슨 자세냐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는 팔을 내리고 서 있는 자세죠. 양팔을 내린 자세죠. 양팔을 내린 자세. 그리고 그 다음에 양팔을 올린 자세죠. 유방을 시즌할 때는 이제 팔 얘기가 중요하죠. 팔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양팔을 내린 자세. 이거 하나는 양팔을 올린 자세죠. 올린 자세. 그래서 양팔을 내린 자세에는 뭐 유방의 일반적인 크기나 대칭성을 보는 거고, 그리고 양팔을 올렸을 때는 이게 덩달아서 올라오는지. 그래서 유방암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허리. 허리에다가 이제 손을 허리에다 넣고, 허리 대퇴 뭐 부위라든지 허리 부위에다 넣고, 그 다음에 흉구를 수축을, 강하게 수축하는 거죠. 강하게 수축하는 자세. 그랬을 때 이제는 여기 두 개에 있어서는 함몰이 되는 거를 특히 볼수 있는 거예요. 올라갈 때라든지, 손을 올릴 때라든지, 흉구를 수축을 시켰을 때도 유방에 암의 함몰 부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예요.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는 다팔 얘기가 다 나와요. 팔을 어떤 위치를 해야 되느냐 라는 거죠. 그렇게 네 가지 자세가 돼요. 그 다음에 5번. 이 시기에 유방 자가 검진을 하는 근거. 아까 얘기한 거였죠. 그 다음에 시즌 내용, 나 다는 아까 했어요.
그다음에 나도 했죠.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렸을 때는 비정상 유방 상태는 같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유방. 비정상적인 유방은 같이 상승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마법, 위 자세를 취하는 근거. 이제 위 자세를 취하는 근거. 아, 위가 마법이 이건 촉진 자세죠. 촉진. 촉진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머리 밑에다가 이제 얕은 베개를 놓고 팔을 올리라고 했었죠. 팔을 올려야 이제 가슴이 평평하게 돼준다고 했어요. 가슴 평평하게 된다라는 거죠. 촉진 자세. 3번? 아, 3번. 제가 3번 안 했죠? 3번은 383페이지거든요. 네, 383페이지. TNM의 단계예요. TNM 단계. TNM의 단계. 그래서 우리가 T도 0위부터 1, 2, 3위 있고, N도 1, 2, 0부터 1, 2, 3위 있죠. M은 0과 1이죠, 얘는. 0과 1. 그래서 T는 원발성 종양의 범위죠. 원발성 종양의 범위. 그 다음에 림프절의 전위이고, 그 다음에 원거리 전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의미도 알아야 돼. 의미도 쓰라고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기본이니까. 이건 기본이니까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N은 상피내암이 되는 거죠. M은, 아, 0은 상피내암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센치로 하잖아요. 그래서 2센치, 보통 이제 이론서를 기준으로 하면 2센치, 얘가 이제 미만. 그리고 2에서 5센치, 얘는 미만. 이거 이제 5센치 이상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림프절 전이가 얘는 없는 거죠. 특히 여기서는 애가 림프절이 3개까지죠. 3개. 이건 4개에서 9개예요. 얘는 10개 이상 또는 아까 쇄골 상부에 림프절 전이가 있다든지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얘는 원거리 전이가 없는 거. 얘는 원거리 전이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에서 T1이면 아까 그 유방암의 종양의 범위가 2cm 미만이라고 하면 됐고, N5는 아까 림프절 전이가 없고, M은 이제 원거리 전이가 없다라고 하면 돼요. 여성이 끝났고요. 그 다음 6번, 정신건강 증진이죠. 이건 398페이지. 1차, 2차, 3차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쉬운 듯 하면서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애잖아요. 1차는 하여튼 건강한 인구. 얘는 최근에 질병 발생한 거죠. 최근 질병에 발생한 거. 얘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거. 이 정도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건강, 유지, 뭐 증진, 유지, 증진, 건강, 보호까지 개념. 건강 유지, 건강 보호. 건강 유지나 뭐 건강 보호는 지역에서 자세한 개념을 배워요. 일반적인 이제 그런 거. 그래서 뭐 스트레스를 감수하고 뭐 대처 능력을 키운다든지 또 지역사회는 어떤 지지, 뭐 정책이라든지 그다음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죠.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얘는 최근에 질병이 발생했는데 이게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증상이 없이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말을 안 하면 그렇잖아요. 얘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알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원래 성격이 내성적인 애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내면에서 막 고뇌와 아주 우울과 막 불안과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보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해주는 거죠.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해주고 만성 질환인 애들은 이거는 재활이죠. 가지고 있는 질환을 가지고 이제 적정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자기가 주어진 역할을 하면서 또 질병으로 인한 어떤 합병증 뭐 그런 것들은 최소화시키면서 살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6번의 가를 보면 직원을 위한 다양한 인간관계 프로그램이 있으나, 직원을 위한 다양한 인간관계 프로그램이 있으나, 그래서 이거는 아직 이김 씨가 병에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1차이죠. 그리고 이것도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다음 나번은 김 씨는 4주 동안 항정신병 약물 투여와 활동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빠르게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난 거죠, 이 사람이. 정신병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은 거니까 조기 치료이죠. 그래서 2차 예방이 돼요. 그다음에 7번. 7번에 가번. 치매 선별 검사. 선별 검사는 다 2차 예방으로 넣는 거예요. 그다음 나번 직업 재활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은 이거는 3차이죠. 3차이고 다번 우울증 선별 검사는 조기 진단이니까 2차. 인터넷 중독 집단 검진도 이것도 집단 검진을 통해서 조기 진단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예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가족 모임.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가족 모임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잘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차예요. 그다음에 정신 건강의 날 캠페인은 이거는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건강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1차 예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8번 스트레스 감소. 이것도 일반적인 그런 스트레스 감소이기 때문에 1차 예방이고 저소득 가정에 대한 가정 방문으로 지지를 해준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소득 가정도 어떤 고위험 인구잖아요. 고위험 인구에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지를 해주는 거죠. 지지를 해주면 1차이고, 근데 여기 문제에서 만약에 저소득 가정에 대한 가정 방문으로 이제 정신질환 발생을 조사한다. 정신질환 발생을 조사한다. 그러면 걔는 몇 차예요? 그러면 2차가 돼요. 고위험 집단에 대한 조기 진단을 목표로 하면, 조기 진단을 목표로 하면 그거는 2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번이 그렇죠. 다번이 정신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상담으로 발생을 확인한다. 그래서 발생을 고위험에 대한 발생 확인은 2차이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정신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상담해서 고위험 상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그러면 뭐예요? 걔는 1차죠. 왜냐하면 고위험군이 있지만 고위험군도 아직 건강한 고위험군이 있고 또이 고위험군에서 질병이 발생, 위험이 발생이 됐을 수도 있는 고위험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위험군이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거는 뭐고 1차이고 그리고 이제 질병 발생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거. 그거는 조기 진단이니까 그거는 2차예요. 그다음에 나번 불안의 선별 검진은 선별 검진이니까 2차이죠. 마번 유병수를 감소시키는 거. 유병수를 감소시키는 건 2차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유병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 환자란 신환이랬죠. 그래서 그 만성질환하고 하여튼 과거 환자란 신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환자가 더 많이 지속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환자로 된 사람이 만성화되는 걸 막아야 되는 게 2차잖아요. 그래서 지금 발생한 환자가 빨리 치료해서 정상화를 만들어주는 게 2차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유병률을 줄이는 거예요. 1차는 발생률을 줄이는 거 있잖아요. 1차라고 하는 것은 발생률은 신환이랬죠. 그러니까 1차를 통해서 신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1차니까. 그래서 발생률을 줄이는 건 1차라고 했어요. 그다음 4번. 정신장애 정도 감소를 위한 재활활동을 한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장애의 정도 감소, 기능장애의 정도를 감소시키고 재활은 3차이죠. 그 다음에 처음 진단을 받은 대상자에게 약물, 질병관리에 건강교육을 한다. 그래서 처음 진단을 받은 대상자한테 하는 거는 2차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4번.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전화 활동을
한다. 그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은 건 2차죠. 조기 진단, 조기 치료예요. 2차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가족의 기능을 지지한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전반적인 가족의 기능을 지지한다라는 걸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알코올 중독자 환자의 가족의 기능을 지지한다. 그러면 그거는 3차죠. 그다음에 9번. 마리 야오다가 제시한 정신건강 평가 기준 6가지 서술. 이거는 405페이지거든요. 405페이지. 그래서 마리 야오다의 건강 평가 기준이요. 그러니까 현주는 통근자자라고 했었죠. 통근자자. 현은 현실 지각이랬어요. 현실 지각. 현실 지각이고, 그다음 주변 환경의 지배이죠. 그다음에 통합력이에요. 통합력.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긴 자아 실현이고 자신에 대한 그다음에 여기는 자율성이죠. 자율성. 이게 이러고도 지금 헷갈리죠. 그것도 한 것도. 그래서 이것도 다 뒤에는 이응자가 있다라고 또 외워야 되겠네. 통근자지. 이게 또 생각이 안날 수가 있으니까 이응자가 있고. 그래서 자아 실현이랑 자율성, 이응자, 자율성. 현실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얘는 어떤 사회적 민감성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사회적 민감성. 현실 지각은 사회적 민감성이 있어서 그 자신의 지각을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란 말이 나와요. 지각. 지각. 지각은 뭐 생각이라든지 뭐 감각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지각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지각을 이제 변경할 수도 있는 거죠. 사회적 민감성.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의 지배는 자기에 주어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호혜적인 관계,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를 갖는 거를 주변 환경의 지배라고 했어요. 통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스트레스였죠. 스트레스나 내 외적인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거. 처리할 수 있어서 강하고 융통성인 자아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통합력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먼저 자기에 대한 인식부터 있어요. 자기 인식을 하고. 그런 자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수용을 하고. 그런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노출도 하는 거예요. 자기 개방을 할수 있는 거죠. 개방이죠. 자기 개방을 할수 있는 거. 오픈. 자기 오픈을 하는 거죠. 오픈하는 거, 개방. 그 다음에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결정이 있다. 결정이 다른 사람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거죠. 결정을 존중해 주고 또 다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선택할 수 있도록. 중요하죠. 뭐 음식점 갔을 때 혼자 막 이거 다 시키면 안 되죠. 다른 사람도 선택할 수 있도록. 아, 혼자 막 다른 사람의 선택을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뭐 선택을 뭐라고 음식점 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안 만나요. 내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제좀 친한 애가 있는데 그 서클 모임에서 무슨 디프리에 갔는데 뭐 괜히 자기가 선택한 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걔하고 이제 더 이상 안 만나겠다고 막 나한테 막 자율성이 침해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정하게도 하고 또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지 자율성. 그다음에 자아 실현은 뭐냐? 자아 실현은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 자기의 잠재력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성장 발달 그리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자기 잠재력까지. 그리고 공부 막 열심히 하다 보면요. 꿈에서도 이 공부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꿈에서도 뭔가. 안 나왔어요? 꿈에서도 막 공부 내용이 막할 때도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10번. 페플라우는 간호를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기술을 하라고 했거든요. 페플라우. 이건 406페이지.
그래서 간호를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서술 406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페플라우 이거는 대인관계 모형이죠. 대인관계 모형. 대인관계. 대인관계. 대인관계 모형은 여기서는 우리가 일탈 행위가 나오죠. 일탈 행위를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썰리반과 페플라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썰리반은 아니, 이 이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중요한 게 욕구, 기본적 욕구라 대인관계 안정성하고 불안, 또 자기 체계, 인격화죠. 자기 체계를 만드는 거. 이런 개념을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그 문제에서는, 네, 페플라우는 간호를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페플라우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기본적 욕구란 대인관계 안정성이 페플라우도 그거를 어디에 썼냐면 환자랑 간호사의 관계에 이거를 접목을 한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데 페플라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 이거는 그냥 누구야? 썰리반의 그 이론을, 썰리반은 심리학자잖아요. 이론을 이제 간호에 그냥 접목했을 뿐이에요. 선생님도 뭐 유명한 저기 교수나 교수가 되려면 그냥 다른 데 좋은 이론을 간호에 접목시켜서 그거를 이제 이론으로 논문 쓰고 발표하고 그러면 본교에서 교수 되라고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교수 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진짜라니까? 그냥 논문 좋은 거를 공부 많이 해서 그걸 간호에 접목시키고 뭐 간호화를 만들고 발표하고 인정받으면 모교에서 오라고 하지 뭐. 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네, 나는 어려운 건줄 알았어, 옛날에. 그래서 페플라우는 그래서 간호사랑 환자 간의 관계를 이제 대인관계 모형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간호사는 환자의 어떤 생리적 욕구, 기본적 욕구, 대인관계 욕구와 대인관계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 환자의 어떤 불안을 줄이고 안정성을 갖도록 해준다. 그 얘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대인관계 모형에서의 이상 행동에 대한 관점을 서술하라고 했거든요. 대인관계 모형에서 이상 행동에 대한 관점. 그래서, 아, 참, 저기, 그래서 저기 최근에, 이번에 합격하신 분인데 경기도 그 선생님이 대학원 가실 거라고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특수교육 대학원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분은 또 기간제 하면서, 애 키우면서 기간제 하면서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박효경 스님이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합격수기 썼다고 하시던데, 이번 주에, 아, 어제 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바빠서 못 봤거든요. 수업 준비하느라. 그래가지고, 안산에 발령됐는데, 안산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령되는 곳이거든요. 위쪽은 조금 사람들이 비선호 지역이고, 이제 밑에 쪽은 경기도에서도 경기도가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위쪽은 연천이나 뭐 포천은 선생님들 듣기만 해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이제 경기도는 이제 성적순으로 발령을 해요. 그리고 밑에는 안산이나 뭐 이쪽은 그래도 이게 서울의 남쪽은 선생님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지역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안산 발령되신 분이 거의 다제 수강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위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초등인가도 1등의 제 수강생이었다고 하던데 내가 컨택이 안 돼서 제가 잘 모르는데 여튼 그래서 자랑하라고 나한테 문자를 주셨거든요. 박효경 선생님이. 네. 그래서 선생님 올해도 합격 수석 위에 많이 할 거니까 진짜 내가 수석할 거라는 그 프라이드를 꼭 가지시랬죠? 앞에다 이론서에도 쓰고 그 프라이드로 사람은 사는 거예요. 진짜로 프라이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탈 행동에 대한 견해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거죠. 기본적인 욕구, 생리적 욕구 뭐 대인관계 욕구와 대인관계 안정성을 이거를 갖지 못했을 때, 이거를 갖지 못했을 때 사람은 불안하게 된다는 거죠. 불안하고 또 자아 개념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 자기 체계 인격화라는 게 사실 자아 개념이랑 같은 거죠. 자아 개념이 안 좋아지면서
일탈행동. 일탈행동이 문제행동이죠. 일탈행동, 문제행동, 뭐 정신질환이 거의 같은 얘기예요. 을 유발하게 만든다. 이게 답이죠.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자기 체계에 대해 좋은 나, 나쁜 나, 아닌 나로 분류하여 말한 이론과는 이제 썰리반이죠. 썰리반. 좋은 나, 나쁜 나, 아닌 나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격화를 한, 썰리반이 엄마와의 관계죠. 인생 초기의 모성과의 관계에서 좋은 나, 나쁜 나, 내가 아닌 나. 이렇게 나쁜 나. 나뉘어진다고 했어요. 좋은 나는 그 초기 엄마인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이 양육자가 이한테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줬어요. 긍정적 피드백. 그래서 긍정적 피드백을 주니까 뭐 아까 욕구라든지 대인관계 안정성 갖겠죠? 안정성을 가지니까 이제 그래서 좋은 나로 함입이 되는 거죠. 좋은 나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안정성을 가는,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니까 이게 좋은 나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나쁜 나는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양육자가 이제 부정적 피드백을 자꾸 주는 거죠. 부정적 피드백. 부정적 피드백을 받으니까 얘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부정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욕구, 그 기본적 욕구라든지 대인관계 안정성 갖지 못하는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이 불안을 감수하려고 이제 어떤 행동으로 대치를 하는 거예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동을 한다. 그래서 뭐 소변을 자꾸 싼다든지, 엄지를 빤다든지, 막 그런 이제 이식증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행동을 하게 되면서 나쁜 나를 형성한다라는 거죠. 내가 아는 나는 이제 이거는 뭐예요? 극도로 불안할 때죠. 극도의 불안과 이제 공포를 가질 때.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가질 때, 이럴 때 자신의 이런 감정을 아예 부정을 해요. 너무 이게 크니까. 부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조차도 부정을 한다는 건 내가 아니, 나라는 만든다는 거죠. 내가 아닌 나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3번. 네, 13번까지 하고, 썰리반까지 하고, 식사를 할게요. 썰리반의 대인관계 이론. 그래서 이제 소년기, 청소년 정기랑 초기 청소년기 대인관계 특징을 서술하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408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썰리반의 그 대인관계의 단계는 조금 이렇게 독특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아기가 있고, 유아기. 그다음 영아기가 있고, 그다음 소년기죠. 소년기가 있고, 영아기. 아니, 영아기 아동기죠. 유아기에서 영아기, 영아기. 영아기는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가 아동기죠. 그래서 영아기. 내가 머리를 딴거 생각했나 봐. 영아기는, 알았어. 영아기. 그 다음에 아동기고 소년기고, 그 다음에 청소년 정기하고, 초기 청소년기, 후기 청소년기, 성숙기. 이렇게 나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아기, 아동기, 바로 대인관계 모형에서는 영아기 다음에 바로 아동기로 들어가요. 아동기, 그 다음에 소년기, 그 다음에 청소년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청소년 정기로 하고 그 다음에 초기, 후기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청소년을.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아기의 중요한 특징은 이건 구강 욕구죠. 구강 욕구하고 접촉에 대한 욕구예요. 구강. 입으로 우리가 만족을 하잖아요. 입으로 뭐 빨고 울고 하는 입으로 그 만족을 통해서 욕구 만족을 하는 거고 또 접촉. 접촉은 무슨 접촉? 생명체랑 부드러운 것에 대한 접촉이에요. 생명체와 부드러운 것에 대한 접촉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영아기 때. 아동기 때는 이제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을 지연하는 거를 배우죠. 만족 지연. 그리고 참여의 욕구가 있어요. 이제는. 이제 말을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과 대인관계에서 참여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참여에 대한 욕구와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또 지연하는 거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때 뭐성 역할을 또 배우게 된다고 하는 거 있죠. 성 역할. 이제 남근기가 속하니까 성 역할을 배우게 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소년기 때는 이제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저학년이잖아요. 그러니 이때는 무슨 관계? 또래 집단과의 사귐, 동성이나 이성의 또래 집단과의 사귐을 하는 거예요. 사회화를 갖는 거죠. 가지면서 또 사람들하고 많이 노니까 내적인 통제력이 또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이제 부정적인 욕구라든지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 내적인 통제력을 갖도록 하는 시기예요. 그다음에 청소년 정기는 아기 청소년이 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정기의 그 시기에 있어서는 그때는 이제 단짝 친구죠. 단짝 친구를 사귀는 시기예요. 단짝 친구. 그래서 친구의 어떤 동성애 친구를 좀더 깊이 사귀는 거죠. 그 단짝 친구가 없으면 외로움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초기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이거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고등학교 보통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성 교제. 그래서 2차 성징이 생기면서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죠. 관심을 갖고 부모로부터는 독립을 하고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체성을 이제 발달을 시키는 거죠. 자아 정체성을 발달해 가는 거죠. 초기 청소년기는 이거는 고등학교 말, 고등학교의 뭐 3학년에서 뭐 대학교 때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성과의 그 교제를 하면서 이제 책임 있는 성 충동에 대한 억제와 책임 있는 이성 교제를 하는 거를 배우도록 하는 거이고,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죠. 확립이니까 이때 이제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사회와도 참여를 하는 거죠.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성숙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뭐 자아인식과 자아존경을 가면서 완전한 사회화를 갖는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문제.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하나씩만 써도 되죠. 중요한 특징 하나씩만. 네, 그러면 점심 식사하고 1시 한 35분에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